자, 오늘도 역시 감동 사연 준비했습니다. 네. 네. 제목 모자의 술자. 아, 네. 야근 후에 우동 한 그릇 먹고 가려고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. 옆자리에서 한 아저씨와 할머니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. 어머니, 요새 일이 잘 안 풀려 집사람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. 왜 왔겠노? 좀 더 해보면 좋은 날이 안 있겠나? 축 처진 아저씨 어깨와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할머니 모습에 문득 남편과 시어머니가 겹쳤습니다. 남편은 술자리가 늦게 끝나면 어머님 가게로 가 뒷정리를 도왔었는데요. 문제는 꼭 술 한 잔 더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. 가정 있는 아들을 바로 보내지 않고 밤늦게 술잔 기울이시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참다 못해 가게를 돕는 건 몰라도 술까지 마시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버럭 화도 냈습니다.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이 끼니도 거른 채 일하시니까 좀 먹고 좀 뭐 좀 드시고 갈까요? 하고 묻게 됐고 그렇게 마주 앉아 반주로 한잔하면서 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. 결혼 전처럼 자주 얼굴 뵙거나 도와드리지 못하니 한 번씩 그러는 건 자기가 좀 모른 척 넘어가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. 그래서 횟수가 줄긴 했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어머님과 밤늦게 데이트를 하곤 했고 그러다 어머님은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8개월 아유.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아유. 아저씨와 할머니를 보니 왜 남편과 어머님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. 남편과 늦게 들어온 다음 날 아침이면 늘 미안한 표정을 짓던 어머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. 아휴, 네. 그러네요. 사람 사는 게 참, 그죠? 네. 네, 지나고 나면 이렇게 또 다 후회가 되는 거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말 좀 합시다. 이렇게 감동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과 함께 방송을 통해 소개도 해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내 사연을 네. 이렇게 길정아 씨가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감동 사연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추억이 되겠어요. 네. 그래요.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. 자, 우청인도 다음 분 모셔야죠.